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일하러 가야 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버스가 자주 없는 동네에 산다면 자동차는 필수입니다. 자동차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도 못 사는 겁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까요? 자동차를 사는 순간 정부에서는 재산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죠.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하나 샀는데 생활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안 사고 말지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똥차를 사면 됩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이하의 소형 자동차여야 되고요. 연식이 10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너무 비싸도 안 됩니다. 2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자동차로 배달을 하시거나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급자분들이 자동차를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수급자분들은 혹시 자동차 하나 잘못 샀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되면 이거 정말 골치 아파지거든요. 당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자동차 사는 걸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자동차 재산 기준이 바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최근 자동차 재산 기준을 따질 때 배기량, 즉 cc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고차를 사려고 해도 1600cc 이하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600cc를 사든 2000cc를 사든 3500cc를 사든 배기량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차량가액이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자, 이 기준 하나만 없어져도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장만하는 게 그나마 수월해질 겁니다. 정부에서는 벌써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서는 8월 1일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써 참여했는데 배기량 기준을 없애자는 의견이 1,300표고요.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200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요. 기초생활수급자도 1,600cc든 2,000cc든 자신에게 필요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거나 아니면 짐을 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 대형차가 필요할 텐데 기초생활수급자니까 1,600cc만 타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요즘은 cc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2,000cc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배기량 기준이 없어진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량도 더 다양해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앤다는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확한 자료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자료가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정확한 내용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